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림 나눠준 것 중에 보면은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 있기 전에 30일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그 나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나팔절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욤 테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날 같은 날인데 이름이 또 다르게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의 뜻은 the head of the year.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신년같이 지내요. 사실상 신년은 아비벌이 신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 날을 신년으로 지내냐면 그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날의 시작. 그래서 정월로 이들이 시기 때문에 로시 하샤나 더 헤드 오브 더 이어리라는 그 뜻으로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나팔절이 7월 1일 날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기 전에 한 주일 전에 이들은 특별 기도 날을 가져요. 일주일 동안. 이 특별 기도를 왜 가느냐? 그 기간을 셀리콘이라 그러는데 그 날은 나팔절 성회로 모이기 전에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고 자기의 제사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제 성회로 모일 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걸 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욤키퍼예요. 7월 10일. 그래서 이때가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돌파는 깨트려지고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 다시 올라가는 날, 그게 바로 7월 1일 나팔절에서부터 30일 전이에요. 그때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왜 그 앞에 돌판이 깨졌어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면서 방자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나팔절 그 앞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나팔절 그 이전 한 주 동안에는 특별 기도의 날을 갖고 성회로 모이기 전에 자기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토라 모세 율법을 받을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절기냐 아니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나팔절의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절기를 볼 때 이 나팔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오시기 전에 이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영혼을 나팔을 불기 전에 점검하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고 다른 하나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 은나팔을 소파라고 말을 합니다.
두 나팔을 부를 때가 달라요. 이 나팔절에는 수양의 뿔의 나팔을 불지 않아요. 은나팔을 붑니다. 이 백성들을 성회로 모으게 되었죠. 은나팔을 처음에 이들이 불기 시작한 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나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 은나팔을 불었어요. 이 은나팔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성전의식이나 가끔 또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이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이 나팔절에도 은나팔을 사용해요. 근데 은은 순결을 상징하죠. 순결.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이 은나팔을 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이건 무슨 나팔이에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은나팔을 불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요? 완전히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두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어떤 나팔을 쓰냐면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수양의 뿔나팔은 이삭을 위하여 죽은 수양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수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수양이 제물로 드려진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 속죄일 그리고 희년에 이 나팔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분명히 나팔은 두 개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주어져 있고 또 나팔을 불 때도 다르다. 그러면 속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숫양이 되어져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지며 대속제물이 되어지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 뿔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팔절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나팔절이 지키는 절기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을 깨우는 날로 그들은 이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을 부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날을 다른 날로 이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 날이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음을 기억하는 날. 제7일에 안식하셨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기억하는 날로서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 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나팔을 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회다. 그래서 그들이 네 번의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거를 테키아라고 그러는데 길게 한번 부는 소리를 내요. 길게 한번 부르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왕이 임하실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소리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오시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나오라 이거죠. 두 번째 부르는 거를 쉐바렘이라 그러는데 이 쉐바렘은 짧게 부르는데 아주 구슬프게 부부부 이랬는데 이거는 회개를 알리는 거예요. 왕으로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회개를 해라. 세 번째 불 때는 아홉 번을 짧게 알리는데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알람 소리가 울리듯이 그렇게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이렇게 아홉 번을 해요. 이러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을 깨어라. 그래서 이 나팔절이 주는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팔을 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이 나팔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팔절이래 이러한 절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나팔은 길게 한번 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료하는 그래서 네 번의 나팔을 붑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55장 6절에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모스 3장 6절 말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님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째는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른 하나는 심판이 이른다. 이 두 가지예요. 왕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 때 두려워 떨면서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7월의 의미는 아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서 그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제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단어가 있는데 각 단어 앞에 첫 자가 알렛, 그 다음에 레쉬, 그 다음에 바브, 레쉬. 그래서 이 단어 네 개가 합쳐지면 7월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7월. 그래서 이 7월의 의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아가서 6장 말씀을 딱 받아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팔을 불고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하고 완전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나팔절의 7월의 1일의 시작이 이 7월달이 그와 같은 달로 여기기 때문에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이 바로 7월의 의미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 네 단어에 다 뭐가 있냐면 요드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끝에 요드가 하나씩 달라 있어요. 근데 이 요드가 숫자 10이죠. 10이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40이 돼요. 그러니까 이 40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이제 7번 풀무불에 단련한 응가같이 정결해진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애통하는 날을 가져요. 그게 테슈바라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간 날부터 내려오는 용키퍼데이, 속죄일까지 40일을 그들이 애통의 날로 정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분명히 회개하라.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세요. 근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로 심령이 할례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온전한 할례를 그 심령에 받아 다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7월 나팔절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막바지가 바로 이 나팔절에서부터 속죄일까지예요. 그때 10일 동안 이들은 주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10일 동안을 이 사람들은 Days of Awe라고 말해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날이에요. 10일 동안 애통하는 거예요. 그 10일 애통한 후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다시 새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을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물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많은 죄를 다시 지면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도 또 죄를 지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완전한 속죄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 주냐면, 제가 달력 그려드린 거,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 있고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이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가 4개월이라 그랬죠. 4개월이 이방인 추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리 추수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는 그들은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지만 이 속죄일에 7월 10일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그 날,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과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속죄,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가져가서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져가는 그 날, 그 날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애통의 날을 하면서 누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때에 같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이 속죄일과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돌아와서 이 속죄일에 완전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받고, 그리고 심령이 할례를 받아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 지금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에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이 지금 이 땅에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 귀에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 그 나팔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나팔절을 통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끔 주님이 이끄실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예배를 드릴 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 읽고 외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시편 130편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기다렸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것만으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 영혼이 그만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래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기다리며 찾고 찾는 자 그를 만나고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사모하는 자들은 건짐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회개하는 시대예요. 룰루랄라 교회 크게 짓고 잔치하는 얘기를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을 회개하면서 우리 심령을 돌이키고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인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계속 정결하게 주님 앞에 거듭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애통하는 그 날에는 왜 회개하면서 애통하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 덧입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전심으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다는 다 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떨 때 기록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속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자신만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아닙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의가 됐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의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을 하나님 창조 6일째 인간 창조의 날로 봅니다. 인간 창조가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르는 그날에 사람들이 아담이 창조가 됐고 그 다음에 7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쉬신 날이 바로 초막절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6이라는 숫자가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 그것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과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부터 33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 여자를 가지고 취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그 아가서 6장 3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연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나팔절 때를 인간 창조 제6일째의 날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자, 이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어떤 의미를 준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심판이 임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는 낮이죠.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심을 알려주는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서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천국이 되어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완전히 어둠이 진멸을 받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템포러리 지금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심판의 날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 말세에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바로 이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의 날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 말세에 오셔서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거는 무슨 소리예요? 나팔 소리죠. 우리는 그 어떤 나팔, 트럼펫 소리만 나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이 사람들을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거, 그거 다 나팔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때가 곧 임박하였느니라. 자, 이 7월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한 태초라는 단어에 있는 것들이 순서만 바뀌어서 똑같은 단어가 다 놓여 있어요. 그 티슈리라는 단어가 7월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브 티슈리. 그런데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볼 때 똑같은 단어들이 순서만 바뀌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태초에 들어있는데, 이 태초의 모든 일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티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실이 첫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까지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이제 완전히 완성 단계로 들어가지는 것이 바로 이 지실이 1일 나팔절이다. 7월 1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들이 이 나팔절에 부른 소리의 의미는, 아까도 나팔을 네 번 부른다고 했는데 1, 2, 3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알리는 소리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도록 깨우는 소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깨우는 일이죠.
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서 속죄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져. 그럼 요 때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 성회로 모이게 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이 10일 동안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 이게 계시록에 기록이 된 일들이에요. 이 10일 동안에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무리들이 오는데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완전한 속죄를 받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심판이 받게 될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알리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34절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넉 달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넉 달 후 나팔절. 그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가 밀추수를 완전히 끝낼 때예요. 초실절로부터 보리추수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초실절로부터 보리추수가 되어지고 오순절 이때부터 이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해서 이 나팔절이 되면 밀추수가 완전히 끝날 때예요. 추수라는 거는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곡식을 다 걷어들일 때다라는 거죠. 그 4개월이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나팔절이 될 때 추수가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다 하면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11절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마무리가 질 때, 그 마무리가 질 때에 이 세상 임금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나팔을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땅과 바다를 이제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인을 맞는 자가 되어야죠.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곱 인을 뛰는데 마지막 인을 뛸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고 봅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나팔을 부는 천사가 계시록 8장을 보면은 나팔을 딱 이제 받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져요. 두 개 불면 세 개 불고 네 개 불고 다섯 개 불고 여섯 개 불고 일곱 나팔이 불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때예요. 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깨우는 때예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은 순교한 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원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피를 신원하여 주는 그 기도들이 하늘의 금제단에 다 올라가서 모여 있을 때 그 모인 것이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그것을 땅에 쏟아 붓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들이 이제 땅에 쏟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말하신 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임하는 심판으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와 주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직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완전한 백보자 심판의 날이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이 땅에 수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 회개하며 돌이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나팔이 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게끔 변화됩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게 이 나팔을 불기 전에 뭐부터 한다 했어요? 인부터 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띠오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말로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유대인은 없다. 이제는 유대인이 뭘로 바뀌었다? 이방인인 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이스라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이에요. 두 번째, 이 대체신학을 하면서 반유대주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렘넌트 신학이에요.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중에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있는데 이 이방인 교회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남은 자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함께 지키면서 함께 되면서 하나님이 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한다. 이방인의 교회는 다 이스라엘인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같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남은 자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이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교회고 세퍼레이트 신학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셋 중에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신학은 어디로 가고 오기고 있느냐. 근데 지금 백 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그 세대주의가 부르짖는 게 바로 이 렘넌트 신학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다 어디로 갔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잘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거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절기는 특별하게 준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샘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는 샘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이켜서 깨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근데 나팔을 부는 의미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왕이 오신다. 기억하세요.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뭘 알려요?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깨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사도 바울도 한 얘기예요. 깨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무너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라. 이스라엘이 깨어서 일어나도록 나팔을 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나팔을 불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부셔야 돼요. 성도들을 깨워 일어나도록 나팔을 부셔야 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설교 해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나팔을 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전에는 몰랐던 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지금 구해야 될 건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속속들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완전히 정말 정금과 같은 풀무불에 일곱 번 연단한 그 은과 같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내 온몸과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칠 수 있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옵소서. 깨달아 알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모세가 속죄일날 내려왔어요. 율법을 갖고 내려왔어요.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완전히 임하셔서 나는 주님과 아가서 6장 3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언제까지 회개기도 해야 돼요? 속죄일이 될 때까지 우리 회개기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심을 알려야 되고 그런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중보기도도 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에는 신문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몸, 그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을 똑같이 우리도 입게 된다라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얼마만큼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